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KC피드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9일 오후 2시고요. 종목코드는 0258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KC피드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P는 사료사업부와 식품사업부가 있는데 사료사업부부터 보시면 1970년 국내 축산업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업 이념으로 설립된 이래 오직 축산 관련 외길만을 걸어온 국내 배합사료업계의 선두기업으로서 한국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예. 또한 끊임없는 품질 혁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고객의 수익 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지난 업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한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상생 경영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사업부는 2007년 11월 계란 유통을 시작으로 2013년 경남 거창에 계란 가공 공장을 준공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KC프레쉬를 2017년 9월 26일을 합병 기일로 흡사병해서 배합사료 생산, 공급, 거래 농가의 축산물 구입, 액란 제조 판매의 이제 경영 자원 통합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 증대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끊임없는 품질 혁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하여 고객의 수익 증대와 소비자의 식품 위생과 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홍보 활동 강화와 제품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한 판매 물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회사로 KC 대부 파이낸스가 있는데 2009년 11월 13일 설립해서 KC 피드의 배합사료 고객인 농가의 효율적인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설립되었고 대부업의 등록 그리고 이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1월 8일자로 경상북도에 대부업을 등록하였습니다. 네.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설립 목적에 기인해서 KC피드와 거래하는 농가 이외의 일반 고객들과의 거래는 하지 않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KC피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0.41 정도 되네요. 현금 흐름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800억, 발행 주식수는 1670만 주, 유동 주식수는 1077만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내려봤을 때 매출액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왔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대손상각비 환입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이제 손익의 증감 원인은 직전 연도 식품사업부 유형자산 평가에 따른 손실을 반영했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은 90%대 정도 되고 유보율은 555% 정도대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를 보시면 사실 KC피드는 마켓컬리 테마주예요. 사실 제가 이제 회사적인 측면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거를 리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차트가 중요하죠. 사실 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M2I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데이트레이더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이렇게 이제 주가를 만들어 놨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음봉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오버슈팅 낸 다음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파는 물량들 다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데이트레이더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느냐. 몸통이 굉장히 짧죠. 몸통이 굉장히 짧고 윗골이 계속 가시 발라놓은 것처럼 발라놓으면 이거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정말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입 신규 다른 이제 트레이더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한 상태에서 계속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었죠. 요게 퇴적층 쌓아두듯이 이평선이 가지런하게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걸 해놨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가 지금 상한가 두번 뛰었죠. 자, 상한가를 두번 뛰었는데, 요 이제 아랫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의 이르는 이제 이 아랫꼬리의 지지를 전부 다 받아줬어요. 받은 상태에서 이제 위로 뚫어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5일선과 21선, 이렇게 이제, 많이 지금 이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일선 밑으로 내려갔나 싶더니만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겁니다. 아랫꼬리를 이만큼 밀어 올리, 저의 당초의 예상은 21선 살짝 뉘어지고, 5일선 살짝 뉘어지고, 캔들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뛰어 올렸습니다.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까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격된 것이 좀 약간 수렴이 된 다음에 추가적인 숨고르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든 말든 그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은 좀 이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KCP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가운 맨 위에 이제 상단 링크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장이 있는 날은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해 주셨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4월 5일이니까 4월 5일 월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시 38분부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 원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지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들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9시에 이제 보시면,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라고 한 다음에,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530원, 17,30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렇게. 한일화학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한국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의 어떤 이제 증권 정보 캠페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제, VIP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